지금 시간은 새벽 4시 4분. 오, 지금 5분 됐어요. 정동진 가야 됩니다. 정동진. 왔군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70, 70200 하고. 70200은 2400. 네. 정신 없는데 지금 좀. 2400 있어야 돼. 없어야 될 것 같아. 정신 없긴 없어요. 계속 일하다가 나도 거. 지금 잠 아예 못 잤다니까. 계속 깨어있는 시간 내내 일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4시 18분 촬영을 시작됩니다. 맞다. 촬영에는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계절감은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4시 25분입니다. 요 앞에서 촬영을 하고, 야 이걸 왜 하는지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여미팀이랑 광고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찍기 시작해야 되겠는데 마침 되게 잘 된 게 눈이 오네. 되게 예쁜, 그림이 예쁠 것 같아. 둘. 나 웨스 앤더슨 좋아해. 뭔지 알죠? 딱 장난치는 거. 어, 그 웨스 앤더슨 느낌으로. 그, 어, 부다페스트 느낌으로 부다페스트. Why do you want to be a lobby boy? Who wouldn't? At the Grand Budapest, sir. 아, 역시 재밌어 이거 찍는 거. 그다음에 내가 신발까지 할게 그냥 아예. 자, 여기 촬영은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일출 시간은 7시 36분인데 지금 시간은 4시 40분이에요. 3시간 남았네. 눈이 이렇게 오는데 자살행위 아니냐? 지금 시간 가능할까요? 저 애 둘입니다. 살아서 나야 돼요. 그나마. 그나마 차가 이게 디펜더라 다행이야. 그나마 사륜구동이라서. 약간 이런 느낌에서 자자 이런 느낌으로 싹. 이게 지금 예 드론 제대로 날리시는 분이라 밤에 이렇게 드론 날리려면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날린 겁니다. 오늘 또 마침 눈이 오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릉이 잠을 못 자. 정동진 가면서 정동진을 가는 이유는 뭐냐? 정동진을 가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출 보러 가는 건데. 근데 이게 날이 이래가지고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미스터 포토에서 저한테 들어온 광고인데 이걸 릴스로 사실은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사실 돈도 안 되고 지금 완전 지금 오버킬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폰으로 찍어도 돼.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좀 이렇게 욕심나는 프로젝트 돈이랑 상관없이 좀 제대로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귀한 인력까지 또 따로 또 수고비 또 드려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들어주고 계세요. 이거 봐. 야 이거 봐. 밖에 지금 이런 상황이야. 와. 야 차가 이렇게 됐다. 이거 씨가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프로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출은 텄다. 어, 내가 볼 땐 텄고 그냥 예쁜 그림이라 많이 따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쁘긴 예뻐. 이거 봐. 선생님 저기 촬영을 해야 돼서 그런데 여기만 잠깐 좀 찍어도 될까요? 제가 여기 끼는 것만 한번 연기. 여기 준비돼?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늘어났지? 8시 50분 도착인데? 저희는 현재. 야, 이게 뭐야? 저희 현재 고속도로 갓길입니다. 갓길에 잠깐 차를 대놓고 저희 액션캠을 저기다 차에다 지금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힘든데 재밌어. 재밌어.
7시 19분입니다. 거의 지금 해가 뜬 것처럼 밝아지고 있고요. 네. 일출은 튼 것 같고요. 지금 도착만 해도 다행입니다. 지금 차들이요. 운이 내가 진짜 제가 이때까지 제가 98년에 면허 땄거든요. 면허 딴 이후로 눈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보고 처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이거 봐. 지금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차가 지금 이런 경고 메시지 뜨는 거 처음 봤어. 눈이 하도 많이 와. 정말 다행인 점은 이거 디펜더를 사서 진짜 뽕을 뽑는다. 이거 진짜 디펜더 아니었으면 중간에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온 이상 바다까지는 그래도 오늘 시작한 거는 끝내야지. 여기는 강릉입니다. 도착했는데 이 태백산맥 아시죠? 딱 넘어오니까 눈이 딱 안 오면서 그냥 흐린 날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의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절감.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바다 가면 괜찮지 않을까? 바다 한번 가보죠. 그래 바다 한번 가보자. 왔으니까. 그래 그럽시다. 야 너무 고요한데? 해도 없고? 그냥 아 저런데 위에 서가지고 저기 저런데 올라가라고? 네 가서 뭐 품이라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너무 춥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추워서 어쩔 수가 없네요. 갖고 왔어요. 이거 뭐 아 이거 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사실 드론 저기 컨트롤러 드론이 이거거든? 이건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 카메라 카메라를 여기다 올리는 거야. 이 FPV야? 네. 진짜 발전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찍은 겁니다. 미쳤죠? 네, 이분은 제가 돈 드리고, 네, 그냥 찍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패션 프로젝트라고 하지. 패션 프로젝트. 패션 아니고 패션. 어떻게 하라고? 젖었어? 이게 괜찮아. 오! 오! 잠깐 방송 여기 한번 발 탁 찍는 거. 오케이.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노래 박았어? 소리 갑자기 깨졌네. 지 혼자? 네. 아 그래도 영상은 찍혔어요. 해돋이의 명소 정동진. 지금 낮인데 해가 지금 몇 시야? 9시 넘지 않았어요? 9시 넘었는데 해가 안 보입니다. 파란 하늘조차 없어요. 그냥 회색이야.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저 미친 눈 같이 하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눈이 많이 와서 3시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찍은 거 데이터 다 넘겨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이 된 겁니다.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이게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우영미예요. 우영미가 보내준 옷이라서 진짜 한 3시간 전부터 술 취한 것 같고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머릿속 뭐 지금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제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빨리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이봐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봐 어허허 어린 친구들
오늘 마침 지금 올리려고 하니까 24일 9시 56분이거든요. 오호호호.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호호호.